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인트로 영상을 보셨겠지만 제가 12월 4일 날 랩풀을 하다가 허리에서 뭔가 팝한 소리가 나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그리고 12월 14일 날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뒀었습니다. 약 10일 동안 회복을 하고, 그리고 그 10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좀 솔직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이런 허리에서 이런 소리가 나거나 이런 적이 사실 한두 번은 아니었어요. 한제 기억만 나는 것만으로 한 4번 정도가 돼요. 제일 처음에 이제 허리가 문제가 됐던 거는 한창 못 모르고 티바로 고중량을 칠때 한번 허리가 나갔고요. 두 번째는 스쿼트를 하다가 너무 과신전된 채로 스쿼트를 하다가 허리가 나갔었고, 그 위에도 경미한 부상들이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한 두세 번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나름 큰 부상을 많이 당해본 결과, 여러분들한테 조금 조언을 드리고 싶은 가장 첫 번째는요, 절대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패닉에 걸리지 말아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부상을 입으면 굉장한 공포심에 빠져요. 나 이제 큰일 났다. 나 이제 뭔가 불구가 될것 같다. 나더 이상 운동을 못할 것 같아.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곤 하는데, 저는 약간 육체와 정신이 좀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런 생각이 약간 저는 부상을 더 악화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부상을 입었을 때 항상 하는 생각이, 아, 이 부상은 곧 없어질 거야.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저 자신에게 계속 되뇌이곤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항상 긍정적인 말로 자신을 일단 다독여주면서 절대 패닉에 빠지지 않는 게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보다 운동을 하다가 다쳤을 때 그렇게 엄청나게 큰 부상을 당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패닉에 안 빠지셔도 괜찮아요. 결국에는 다 회복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당연히 병원에 가는 거예요. 당연히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되고, 전문가한테 진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 좀 병원상? 병원에 많이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병원에 가도 딱히 이렇다 할 진료를 내려주시진 않아요. 그냥 뭐, 인대가 늘어났네, 뭐, MRI를 찍어보지 않는 한, 뭐, 정확하게 알수 없네, 뭐, 이제, 이렇게 대부분 그냥 통증만 줄여주는 치료를 하곤 하는데, 저는 그래도 좀 자주 가는 병원이 있는데, 이번에 그 병원을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또 저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제가 예전에도 많이 갔었거든요. 저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이번엔 스쿼트야, 데드리프트야, 뭐야? 이렇게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데드리프트요 하니까, 한 번만 더 다치면 너 진료 안 받을 거라고 계속 그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결과적으로는 이 환자가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병원에 오면 겁을 주세요. 네가 조금 운동을 더 하면, 또 무겁게 운동을 하면 너는 평생 불구가 될 거니 어쩌냐 하는데, 하지만 저는 그 말에 쫄지 않아요. 물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을 한 10년 뒤에 후회를 하고 있을 수는 있어요. 아, 내가 그때 그 말을 들었을 걸. 후회를 하고 있을 수는 있는데, 아무튼 저는 그런 말에도 약간 개의치 않고 일단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고, 요새는 마취 통증의학과 이런 데 가면 조금 좋은 주사를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일시적으로 통증이 완화되고 주변에 뭉친 근육들을 빨리 풀어주게끔 하는 그런 주사도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1차적으로 병원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했었고, 2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계속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면 쉬어줘야 된다, 부상을 당하면 그냥 누워서 가만히 있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반대거든요. 계속 누워있으면 누워있을수록 몸은 점점점 타이트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주변부를 계속 움직여주고, 이제 혈류를 순환시켜주고, 그리고 쭉쭉쭉 늘려줌으로써 부상당한 부위에 계속 뭔가 작용이 일어나도록 계속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 저는 좀 빨리 회복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상을 당했을 때부터 쭉 했던 과정들을 나열해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정말 운이 좋게 제가 그 인스타에 부상당한 이제 내용을 올렸었는데, 운 좋게 제가 다니는 헬스장 대표님께서 그 글을 보시고, 자기 회원들 중에도 이런 분이 많았는데 그때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낫더라 하면서 저를 조금 마사지를 해주셨어요. 아! 여깄다. 자, 그래서 한번 움직여봐요. 일단 이게 돼요. 일단 여기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게 신기해. 원래 여기서 이렇게 일어났네. 알겠습니다. 아팠지. 알겠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방법이 정말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마사지도 함부로 막 해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전문가한테 좀잘 알고 어디 부위는 만지면 되고 어디 부위는 만지면 안 되고, 특히 부상당한 부위에 직접적인 마사지를 하는 건 좋지 않고 그 주변부를 마사지해 주는 게 좋아요. 이제 두 번째로는 계속 움직여줬겠죠. 맨몸으로 데드리프트를 한다던가, 맨몸으로 스쿼트를 한다던가, 이런 식의 이제 활동적인 액티브한
리커버리 운동을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했던 게 이제 밴드를 이용한 방법, 맨몸을 이용한 방법, 무조건 가볍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허리가 조금씩 괜찮아진다고 생각할 때쯤 이제 벨트를 차고 어느 정도 조금의 정말 그냥 빈봉 정도의 무게로 훈련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한 이제 또 다른 마사지 방법 중에 하나는 마사지건을 많이 활용했어요. 저는 사실 2018년부터 마사지건을 사용했어요. 그 당시에는 마사지건이 정말 비쌌거든요. 한국에 거의 없었어서 저는 그 당시에 거의 한 80만원 돈을 주고 마사지건을 샀었는데 그 이후로 마사지건을 굉장히 애용해요. 이 마사지건이 순간적으로 근막을 이완시켜주고 하는데 정말 좋아서, 그리고 굉장히 간편하잖아요. 뭔가 내가 누울 필요도 없고 따로 뭔가 장소에 구애받지도 않고 그냥 편안하게 내가 뭐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자주자주 주변부를 마사지 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다리 부분, 왜냐면 허리가 뭉쳤을 때는 다리가 잡아당기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리 주변부를 굉장히 많이 마사지를 해줘서 허리의 통증을 줄여주는 데 많은 역할을 했고요. 거의 하루에 한 30분씩? 맨날 최소 30분은 매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식의 마사지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지금 보시는 영상은 바벨을 이용한 마사지 방법인데, 사실 이건 헬스장에서 어떻게 해보면 조금 하기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영상을 업로드 했었는데 사람들이 네 개인 바벨도 아닌데 그렇게 막 바벨에 몸을 문지르면 좀 더럽지 않냐 뭐 이런 소리를 하셔서 이 영상을 안 찍으려고 했는데 이제 제 개인 바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 바벨로 이렇게 마사지를 했고요. 마사지를 할 때 바벨이 아무래도 굉장히 밀도가 높은 쇳덩이죠. 무겁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인 작은 포인트에 엄청난 힘을 가해줄 수 있는 그런 물체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마사지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바벨을 이용한 마사지를 잘 활용하시면 정말 깊숙한 곳까지 마치 사람 손을 이렇게 꾹 눌러주는 그런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바벨을 이용한 마사지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어느 정도 낫는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다시 중량을 조금 조금씩 올려서 10일 만에 거의 뭐 당이 완치는 아니었는데 제 컨디션 제 생각에 한 80% 이상은 돼서 나갔던 것 같고요. 물론 대회 때도 제 영상을 보시면 라이브를 보셨던 분은 아실 텐데 제가 굉장히 많은 통증을 호소하면서 사실 대회를 치렀었죠. 대회 영상에는 아마 그런 부분들은 다 잘라냈던 것 같은데 조금 많이 아프긴 했어요. 그래도 뭐 어쨌든 대회는 성공적으로 치렀고 지금은 허리가 굉장히 많이 호전된 상태예요. 거의 통증은 없고요. 가끔 자고 일어났을 때 뻐근한 정도? 네,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저는 부상을 잘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드리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는 절대 당황하지 말고 절대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상을 너무 큰 일이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상을 당했으면 더 많이 움직여주시고 더 많이 그 주변부를 마사지 같은 걸로 풀어주시고 또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이런 좋은 마사지건 같은 기술들로 빨리 풀어주셔서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의학적인 지식도 없고 운동에 대한 지식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 제가 방금 드린 모든 말씀은 제 개인 경험담이고 저는 이렇게 해서 부상을 극복했다지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부상을 극복할 수 있어요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절대적으로 100% 신뢰하면서 제 영상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제 영상에서 좋은 것만 배워가시고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과감없이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